2022년 9월 5일, Who am I? 다니엘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남편이 하는 행동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편에게 좀 구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늘 자기가 구박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맨날 구박을 한다고 본인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남편이 수고하고 힘들게 한 모든 일들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건데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제가 짜증과 구박을 한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Who am I 기도를 하는데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며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는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이 하는 행동이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고, 남편에 대해서 화를 내며 짜증을 냈던 것을 보면 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자인 것입니다. 왜 저는 자꾸 남편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걸까요? 남편의 모든 행동이 내 마음에 들수 없는 건데 너무나 남편을 위해서 조종하려고 합니다. 모든 행동이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박을 하니까요. 하나님, 오늘 저의 행동은 어찌 되었던 다제 욕심이고 제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머리로 세우시고 또 내가 나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남편에게 권한을 허락하셨는데 남편보다 위에 있으려 하는 이 악한, 악처 같은 저의 모습을 오늘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며 반성하겠습니다. 남편이 정말 많이 섭섭하고 속상하고 서러울 것 같습니다. 전 남편에게 늘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남편도 저의 사랑을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주님, 저의 이 남편에 대해서 하는 이 구박하는 말, 미련하게 생각하는 나의 마음 상태, 형제에게 노하는 저의 모습을 고칠기를 간절히 원하고, 지금까지 한 저의 이 악한 모습들, 옳지 않은 행동들, 죄된 모습들 주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오늘 가기 전에 꼭 사과를 해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